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수자원 공사가 1,000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대전 대덕구에 전달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세 곳을 통해 독거 어르신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박평로 기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이 500만 원의 성금을 대전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기탁금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NH농협 금산군 지부가 충남 금산군에 설맞이 이웃사랑 떡국떡 1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NH농협 금산군 지부는 매년 명절마다 백미와 떡국떡 기탁, 장학금 지원과 헌혈 캠페인 등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지부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NB 뉴스 박범수입니다.